오랜만에 기타가 아닌 기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죠? 그죠? 특히 이제 그 장착해서 쓰는 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평소에 사실 쓸 일이 많지도 않고, 맞아요. 왜냐면 아예 용도 자체를 그 레코딩용으로 사용하는, 아예 픽업 장치가 안 달려있는 뭐 하이엔드 어쿠스틱을 따로 쓰고, 그리고 뭐 녹음용으로 쓰는 거 말고 그냥 공연용으로 사용하는 맞아요. 픽업 장치가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장착되어 있는 그런 기타 모델들을 분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날쿠스틱에다가 픽업을, 외부 픽업을 장착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는 뭐 사실 그렇게 많지 맞아요. 않았는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꽤 되세요. 뭐 스트리머 분들도 그렇게 하실 분들 있고, 대표적으로 예전에 우리 성화군이 어렸을 적에 맞아요. 그죠, 맞아요. 픽업 장치 없는 기타에다가 직접 예, 장착해갖고, 장착해서 네, 딱 요렇게 요런 연주하는, 식으로 생겼었죠. 그쵸,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볼수 있었죠. 이게 사운드만 좋다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이엔드 기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하이엔드 기타가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픽업을 장착하는 거는 500만 아, 원까지다. 그렇지. 부담스럽게 시작하죠. 네,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타의 원형을 굳이. 건드는 거를 극도로 꺼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그 기타가 뭐 레코딩용으로는 진짜 좋은데, 뭐 앰프로 조금 뽑아야 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연용으로 꼭 쓰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탈부착 그렇죠. 형태의 픽업이 있다면은 그 기타의, 편의성이. 네, 그죠? 뭔가 활용도가 확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한 거 뭐냐면은, 사운드가. 그렇죠. 그런 기타의 사운드를 망치지 않을 만큼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재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음을 어떻게 원본에 그 원본 해주느냐. 사운드를 해치지 않을 정도에. 근데 만약에 그런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면은, 그렇게 날쿠스틱 하이엔드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쓸만하죠.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이게 픽업이 내가 괜찮다 하면 사실 그 악기들이 대부분이 그 픽업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픽업이 그쵸. 들어가 있는 경우에서는 네. 그 픽업을 제외하고 악기 가격으로 좀더 좋은 악기를 다 날크로 사고, 이 픽업이 괜찮다면 이 픽업만 써서 계속해서 쓰셔도 사실은 그쵸. 이 무방하죠. 픽업 자체가 이제 수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픽업 자체의 수음력과 뭐 전달력이 좋다면은, 그럼 기타에다 갖다 놓으면 좋은 기타를 만나면 좋은 소리가 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검증하기 위해서 아주 저가형 30만 원짜리, 그리고 그렇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영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래도 제일 많이 쓰시는 고가형 그렇죠. 한 300만 원대 300. 정도. 그래서 314를 준비해 봤고요. 파쿠드 입문용 기타를 준비해 봤습니다. 얘는 30. 네, 300에 30에 얘도 30. 그렇습니다. 픽업 가격이 29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배랑 배꼽 사이즈를 똑같이 맞춰 봤고, 쟤는 이제 그렇죠. 정상적인 배와 배꼽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원래 우리가 뭐 LRBX를 뭐 단다고 하더라도, 뭐 LRBX 뭐 픽업 값뭐 공임 뭐 합쳐가지고 이제 그걸 뭐 할인해 갖고 뭐 조금 더 더하기는 하는데, 그걸 직접 자기가 본인이 하려면은 비슷한 비용, 오히려 이상의 비용이 맞아요. 들죠. 4, 50만 이렇게 드니까. 근데 이 픽업 같은 경우에는 탈착이 되게 용이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붙이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기타를 건드릴 일도 없어요, 사실. 맞아요. 네, 기타에 닿는 부분은 그 픽업에 달려있는 쿠션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진짜 저거를 다는 것도 걱정이 되실 분들이라면은, 기타를 그렇게 그다지 연주하시는 것조차도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일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기타의 손상을 간이 정도 가지고 이제 뭔가 약간 이게 좀 찝찝하신 분들이면은, 애초에 이런 걸 아예 시도도 안 네, 하실 시도를 거라 안 하신 생각을 게 하고. 네, 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게 기타에는 전혀 지금 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의 연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박스 안에 이런 식으로 멋있는 박스, 멋있는 케이스 안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 픽업을 사운드로에다 장착을 하면은, 여기다 이제 잭을 꽂아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잭 꽂는 것도 이제 클립 자체가 여기다 부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타에다가 뭐 이렇게 잭 꽂는 뭐 플레이트를 어떻게 붙이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뜨려 갖고 뭐 이런 데다가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아예 늘어뜨려 갖고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해서 기타에 실제로 닿는 부분은 여기 있는 요 쿠션 코르크. 코르크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잘 잡고 있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은 기타에 사운드를 부착할 수 있을 만큼, 네, 벌어집니다. 가장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벌려주시고요. 이 정도면 네, 이 충분합니다. 정도 딱 떨어지지 않게 되죠. 네, 흠형이 두 손으로 열심히 돌리고 있네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이런 거 악기에 관련된 나사
이거를 돌리고 하실 때는 전동 드라이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동 드라이버 하다가 웅 하는 순간 기타 그 날라가. 상판 다 찌그러집니다. 자, 요 정도 됐어요. 자, 그럼 바로 장착을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사운드 홀의 이 모양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줄이 끼워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 이런 느낌. 아예 뭐 그냥 갖다 대면 네. 돼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궈 주기만 하면 됩니다. 조이면 됩니다. 잠글 때 너무 꽉 안 잠그셔도 돼요. 살짝 거치가 될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좀 꽉 눌러도 어차피 코르크이기 때문에 코르크가 나무를 눌러서 나무에 손상이 갈 확률은 좀 적기는 한데 상처가 날 일은 없죠. 네, 전동 드라이버로 조지지만 않는다면 아, 전동 드라이버는 진짜 쓰지 마세요. 네.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뭐냐 저거 펭귄도 안 쓰시죠? 아, 펭귄. 저는, 네. 안 쓰, 저는 그거 안 씁니다. 너무 귀찮아갖고 이렇게 기타 줄을 자주 가시니까 네. 저는 그 기타 줄 가는 시간이 저한테는 약간 돛 닦는 시간이어서 아, 사실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 좀 즐겨요. 그렇군요. 한 번 딱 할 때 한 개씩 한 개씩 다 풀어서 다 풀어서. 하고 여기 이제 레몬 오일 딱 바르고 한번 세팅 싹 하고 그렇군요. 천천히 돌리면서 이렇게 그냥 드라마 보면서 아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군요. 힐링의 시간. 나는 그냥 빨리빨리 갈아야 되니까 아아아 이렇게 끝내면서 힐링의 시간이어서 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장이 튀어나오죠. 네 내장이라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클립이 들어있습니다. 안에 이 클립을 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은 이 클립 자체를 네 뭐 주머니 이런 데다가 여기다 그냥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끼우시는 거예요. 그다음 그렇죠. 여기다 잭을 하면은 왜냐면 이게 여기서 나발나발거리고 있으면은 이 기타 이렇게 무게감이 실릴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잭을 꽂으면은 이 기타는 여기서 전혀 진짜 어떠한 무게감도 그렇죠.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소리야. 좀 딱 하면 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안에 요 핀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이 줄을 만약에 안으로 해가지고 넣었을 때 얘가 이제 흔들리면 바디에 닿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 고정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바디에 고정시켜주는 클립. 네, 안쪽에 이렇게 붙여.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네 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안으로도 넣어서 이 끝에다 엔드핀에다 연결해갖고 그렇죠. 여기 뽑아서 쓰실 뽑아서? 수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은 사실 그게 그냥, 싫어서 이걸 쓰시는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밖으로 이렇게 쓰세요. 돼요. 네. 요만큼 그냥 뭐 줄무늬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여기다가 굳이 이 핀 해갖고 안 꽂아도 그냥 이렇게 나발나발하는 상태로 쓰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이엔드 쓰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픽업에 장착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거 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바디 갔다 팍 찍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시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두 개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30부터 가볼게요. 네. 저건 아무도 안 만졌어요. 중립. 다 중립입니다. 들어가죠.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준수하지 않나요? 오, 괜찮아요. 저 아까 듣자마자 괜찮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출력은 엄청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핑거였고요. 스트럼을 한번 들어봐요. 스트럼을 한번 들어보세요. 스트럼은 저는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베이스가 약간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들어보세요. 무거워. 잡아야 그쵸? 되겠죠. 네. 기타 사운드일 수도 있는데 일단 베이스랑 이렇게 중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베이스가 좀 많죠. 그래서 베이스랑 중음 둘 다 조금씩만 빼볼게요. 30만 원인데 이 정도면 네, 되게 정말 좋습니다. 여기 공연장에서 치기에 네.
이번에는 300짜리로 가볼게요. 정말 프로페셔널 공연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동호회 발표회 정도는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그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컨덴서를 두긴 뒀는데 저희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늘 앞에다 두고 써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네. 이 사운드 섞인 걸로 오해하실까봐 네. 지금 순수하게 저게 이 앰프의 사운드고요. 지금 얘 앰프도 전혀 구동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꼬치에게 안 꽂혀 있죠 아예. 네. 자 그럼 바로 314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314로 해서 들어가죠. 네, 가보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르페지오 사운드는 되게 만족해요. 네. 응. 스트로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스트로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다르죠? 훨씬 네. 좋죠? 네. 이거 픽업 잘 만들었는데? 네, 좋아요. 베이스만 조금 빼볼까요? 베이스가 네. 약간 벙벙거리니까 네, 베이스 살짝만 살짝 됐습니다. 네. 아, 좋아요. 이 정도면 300짜리는 300만큼 뽑아주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네. 또 궁금해지네요. 어. 금이는 또 어떨까? 저는 약간 그 약간 이 픽업이 약간 아르페지오를 처음 들었을 때 질감이 좀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생각 어떤 느낌 가면은 30짜리는 30만큼 뽑아주고 300짜리는 300만큼 뽑아준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30짜리는 픽업바를 받았고 조금 더 좋아지는 아, 조금 느낌이었어요. 느껴지고 아르페지오나 이런 것들이 30만원짜리는 저게 한 뭐 50만원 60만원 정도 되는 것처럼 아하. 약간 피지컬이 올라간 느낌이고 300만원짜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살짝 한 뭐 한 200만원대 정도까지 아하. 내려오는 느낌 정도랄까? 그래서 이 픽업이 괜찮기는 괜찮은데 초하이엔드 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픽업의 그 색채감이 아르페지오를 처음 할 때 그 약간 뭐랄까 엄청나게 그 아르페지오 사운드가 좋게 느껴졌던 게 그 디테일함을 다 잡아줬다기보다 이 픽업이 갖고 있는 맞아요. 자체적인 그 중요한 피지컬 때문에 풍성하게 들린단 말이야.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인정, 인정. 맞아요. 그게 그 하이엔드 되게 세련된 디테일들을 잡아먹을 그거는,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거는 거야. 그거는 조금 힘들죠. 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없고.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영역, 300만 원대 여기까지. 영역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 딱 들어봤을 때. 왜냐면 이게 딱 들었을 때 픽업이 기타를 더 좋게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이거랑 비교해서는 훨씬 좋은 사운드긴 한데 이 314의 사운드를 다 재현해줬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날쿠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의 이제 그 솔루션이라고 뭐 할 만한 거는 그 정말 고가의 초하이엔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만족하면서 그 앰프 사운드를 쓰기에는 조금 뭐 그렇게까지 이상적인 결론이 나오진 않았고 그렇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앰프용 기타를 따로 사시거나 그냥 하지 마세요. 앰프 사운드를 굳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근데 사실 300까지도 이 정도 약간 커버가 되면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 공연장에서 막 대단하게 좋은 사운드를 계속해서 뽑아야 될 게 아니고 잠깐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되게 좋은 날쿠스틱을 그래도 공연장에서 조금 활용을 하고 싶다 한 번쯤 라고 할 때는 뭐 500 정도까지도 전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만 원 넘어가는 애들은 사실 공연용으로 쓴다기보다는 그거는 레코딩이랑 그렇죠. 레코딩 네. 아니면 그냥 거기 그냥, 컬렉션이야.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D41이 일하는 기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D41 이제 날쿠스틱인데 거기를 이제 공연용으로 한번 활용을 할 때 이 정도면 좀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그래도 장착해서 쓸 정도는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만약에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은 요거를 D41에다가 연결을 해서 실제로 공연할 때 사용을 하면은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세요. 이 생각이 듭니다. 곧 쓰세요.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악기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비슷한 제품인데 약간 초하이엔드를 겨냥해서 나온 네. 픽업값 50만 원 막 이런 데 또 꽂았는데 으아 막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그거는 뭐 하나씩 써야지.
가지고 있을 수 좋지. 있지. 있으면 충분히 좋지. 그렇습니다. 뭐 그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기타 한 대당 50만원씩 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영업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랄까 날쿠스틱에다가 활용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느낌이잖아요. 뭐 J45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픽업 없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집에 처박혀 있는 보컬 기타들을 무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네. 너도 무대로 가보자 라고 드리겠습니다. 너도 무대로 가보자.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군대 가면 살 되게 많이 쪄갖고 가면 군대에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살이 약간 빠지잖아요. 그렇죠. 살 빠진 사람은 되게 마른 사람은 군대 갖고 또 그렇게 살 하다 보면 살 찌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로 표준화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컴프네. 군대 같은 픽업.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맞네요. 네. 이렇게 모조톤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악기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